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법과 비교하며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걸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면 저는 김영남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변리사 합격은 제54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리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윌비스 변리사 학원과 IP클래스 변리사 학원에 동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윌비스 변리사학원은 제가 소속 강사로서 있는 학원이고, 아이프클래스 변리사학원은 제가 이제 대표자이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윌비스 변리사학원은 종합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이프클래스 변리사학원은 네, 변리사 시험 과목에서 이제 1차 시험에서 1교시를 차지하는 산업재산권법 전문학원이 됩니다. 네, 산업재산권법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설명을 드릴 것이냐면 특허법과 비교해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특허법을 모법으로 해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에는 특허법을 약50% 정도 준용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산재법, 즉 특허, 상표, 디자인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을 약70% 정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순서는 특허법을 먼저 배우시고 상표를 하시든 특허법을 먼저 배우시고 디자인보호법을 하시든 이 순서가 됩니다. 특허법은 법문, 즉 조문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로 조문만 숙지되시면 바로 상표와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3법을 어떻게 비교하면서 공부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시험 막바지에 가서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특허법 혼동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물리화학 혼동되지 않습니다. 근데 특허, 상표, 디자인은 이렇게 준용되는 부분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혼동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특허법과 상표법 또는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교집합도 있고요. 교집합이 아닌 부분, 여집합도 있습니다. 교집합을 저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 놨고요. 1번, 2번, 3번, 4번 유형을 나눠 놨습니다. 먼저 1번 유형이 뭐냐면 이걸 아셔야 지금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 놨는데 이걸 아셔야 공부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꼭 보시고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형 1번은 바로 이걸 말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형 1번입니다. 이 말은 특허법 7조라는 거고요. 이 말은 특허 상표법 8조, 이 말은 디자인보호법 8조의 내용입니다. 유형 1번에서 특허법 7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서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표법 8조에는 마찬가지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서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디자인보호법 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서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똑같이 규정하고 있죠. 물론, 특허, 상표, 디자인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형 1번이라 하겠습니다. 유형 1번은
동일한 거예요. 3법이 일치하는 거고요. 자, 유형 2번 보겠습니다. 유형 2번. 특허법 15조 1항이고요. 상표법 17조 1항이고요. 디자인법 17조 1항인데 상표와 디자인의 내용은 같아서 이렇게 하나로 적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상표는 노란색, 디자인은 파란색으로 적었죠. 상표는 노란색, 디자인은 파란색. 여기서는 상표법 17조 1항과 디자인법 17조 1항이 다르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파란색 이걸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상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디자인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둘이 똑같아요. 특허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유형 2번인데요. 특허법 15조 1항을 보시면 특허청장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요 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표법 17조 1항은 마찬가지로 특허청장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을 30일 이내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디자인보호법 역시 마찬가지로 특허청장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을 30일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모두 다 연장할 수 있는데 특허랑 달리 이의신청 이후 등의 보전기간도 연장할 수 있고요. 보전각하 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특허와 마찬가지로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도 연장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똑같죠.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할 수 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건 특허, 상표, 디자인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다르죠. 이의신청 이후 등의 보전기간, 보전각하 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상표와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특허법에는 이의신청 이후 등의 보전기간이라던가 보전각하 결정 불복심판 청구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엔 없는 내용이 상표의 디자인에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비슷하죠? 유형이는 이렇게 여기 와보시면 특허와 상표 또는 특허와 디자인을 비교해봤을 때 교집합을 유형 1과 유형 2로 해놨는데 유형 1의 경우에는 그냥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형 2의 경우에는 교집합이긴 한데 이제 약간 다른 교집합? 뭔가 좀 차이가 있다. 유사라 할까요? 유사한 부분이에요. 유사한 부분. 유사하다라는 건 결국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그래서 유형 2는 동일하진 않은데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교집합인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라고 하고요. 자, 유형 3을 보겠습니다. 유형 3은 여기를 말하는데요. 유형 3은 특허법 59조 1항에 의하면 특허 출원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하였을 때만 심사한다. 이거를 이제 심사 청구 제도라고 해요. 특허법은 심사의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 청구 제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와 디자인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또 상표법에는 상표법 33조에 상표의 식별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은 특허나 디자인은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35조에는 관련 디자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표와 특허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유형 3번은 이렇게 특허에만 있는 제도를 유형 3번으로 했고요. 상표에만 있는 제도 또는 디자인에만 있는 제도를 유형 4번에 두겠습니다. 유형 3번은 오직 특허에만 있는 제도, 유형 4번은 오직 상표 또는 디자인에만 있는 제도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 특허와 상표는 또는 특허와 디자인은 교집합이 있고 여집합이 있고 교집합도 완전 동일한 게 있고 약간 다른 게 있고 이렇게 되죠. 여집합은 그냥 완전 다른 제도고요.
이 부분 있죠? 완전 동일한 부분. 이 부분은 특허법에서 배운 걸로 해결하는 거야. 어느 강사도, 상표 강사도, 디자인 강사도, 그 누구도 이 교집합 특허랑 완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시간 낭비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따라서 이 부분은 특허법에서 끝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특허법과 교집합인데 유사한 부분이 있고 아니다. 상표나 상표 또는 디자인에 아주 독특한 분야인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상표법 강의라든가 디자인보호법 강의에서 상표 특유 논점은 상표에서 디자인 특유 논점은 디자인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메인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메인으로 배우면 돼요. 그럼 4번은 메인으로 배우실 거고요. 1번은 특허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2번이 문제거든. 2번. 그리고 2번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부분이에요. 자, 완전히 동일한 부분은 헷갈릴 게 없어요. 완전히 다른 부분도 헷갈릴 게 없어. 근데 여기가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칠판에 유형 2번은 좀 쉬운 예를 드린 거고요. 더 어려운 예를 찾아보면 굉장히 막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특허와 상표 또는 특허와 디자인을 1대1로 비교하셔야 돼요. 1대1로 비교해서 아 여기 보세요. 특허법 15조 1항과 상표법 17조 1항을 1대1로 비교하시고요. 특허법 15조 1항과 디자인법 17조 1항을 1대1로 비교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뭐가 다른지를 봐야 되는데 제 경험상 이 유형 2번은 강사들이 강의에서 잘 알려주진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강사님 걸 들었다면 이 부분 좀 스스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 2번에 대해서 특허와 상표를 비교할 때는 상표법 제일 마지막 강의에서 한 번에 비교해 드리고요. 특허법과 디자인 보호법을 강의할 때에는 디자인 보호법 마지막 강의에서 이걸 비교해 드려요. 이걸 마지막 강의에서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표법 전반에 대해서 다 알아야 왜 특허랑 상표랑 교집합인데 다른 게 있느냐가 이해가 돼. 마찬가지로 디자인 보호법 전반에 대해서 다 알아야 왜 특허에는 이런데 디자인은 이러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분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문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특허법 조문과 상표법 조문을 이렇게 해서 표로 해갖고 비슷한 내용끼리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1대1로 비교해야 눈에 잘 들어와요. 이런 시간을 상표법 기본 강의 마지막 시간과 디자인보호법 기본 강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오신다면 이 부분은 특허 시간에 해결하시고요. 이 부분은 상표라든가 디자인 기본 강의 앞쪽에서 해결하실 거고 이 교집합인데 약간 다른 거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것들은 한 방에 마지막 시간에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랑 디자인은 특허와 비교해 봤을 때 유형이 크게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누는데 세 번째는 특허 거니까 상표랑 디자인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메인으로 공부하시되 이 부분 반드시 체크가 돼야 돼요. 반드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특허법과 비교해서 상표법 또는 디자인 보호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교집합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이렇게 인지가 되셔야 하고요. 특허랑 상표랑 비교하면 또는 특허랑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조문이 저렇게 전혀 다르기도 하고 완전 똑같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구나를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카톡 아이디는 KYN54. 이쪽으로 개인톡으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IP 클래스 변리사학원의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 밑에 보시면 카톡 채널로 연동되는 그런 어떤 이모티콘이 있어요.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IP 클래스 카톡 채널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상담은 환영합니다. 입문자분들께서 돌아가는 일, 공부하실 때 좀 이렇게 뺑 돌아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름길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